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희문과 놈놈이 어떤 분들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 시간인데요. 앞에 있는 종이를 한 장씩 펼쳐주시면 거기에 키워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어디? 아, 스승과 제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희문과 놈놈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됐어요. 네, 또 두 분은 또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국악을 전공은 하긴 했는데? 했죠. 네. 장르가 다르죠. 아, 장르가 다르면 경기민요고? 네, 저는 경기민요. 저는 국악 타악기. 아, 원래 타악을? 네. 아. 막 이렇게 부포 돌리고. 네. 네. 대박. 네. 그럼 작은 놈 씨는? 저는 원래 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나무 부는 관악기. 대학교 때 그럼 그 국악을 배우실 때는 민요를 전혀 부르지 않으셨었나요? 네, 그렇죠. 아, 불렀어도 뭐 일반인 정도의 민요에. 아,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그냥 대강 네. 실제로 배우지는 않았었고. 네. 그러면 또 소문에 의하면 스승이 두 분 계시다고, 이희문 씨와 명창 고주랑 선생님이 계신데 스승이 두 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지 않나요? 아무래도 여성분이랑 또 남성분의 그 소리 음역대도 있을 테고 가르치는 스타일도 있을 테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명창 고주랑 선생님이 이문 선생님의 이문 씨의 어머니세요. 생물학자네요. 아, 그 두 분의 스승이, 소리 스승이 가르쳐 주는 그 차이가 있었을 텐데 좀 힘든 건 없었어요? 저요? 네. 힘들다기보다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면 힘들 텐데 이걸 똑같이 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스타일이면 힘들 텐데 뭐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도. 아, 그리고 보통 네. 보통 다들 선생님이 한 분이시지 않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선생님이 이 노래도 배우고 선생님한테 또 이 노래도 배우고. 그러니까 각 선생님들마다 이제 장점이 다 있잖아요. 네, 장기도 네, 다르시고. 네.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사실 뭐 노래도 네. 가르치긴 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노래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남자 소리꾼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기도 했고 뭐 이렇게 뭐가 답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네.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사실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제시를 하고 약간 네. 이 친구들을 무대에 빨리 세워서 같이 남자끼리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게 많이 강했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리적인 부분은 또 이제 어머님이 네. 이제 승태나 원석이도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이제 그런 시간이 많았고 물론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그런 시간은 네, 뭐, 네, 네. 학습이 많이 되지만 이제 그런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런 학습을 네. 많이 했죠. 맞아요. 원석 씨도 얘기 좀 하시죠. 저요? 네. 어떠셨나요? 근데 왜 대금을 하다가 노래를? 아, 그건 저는 원래 노래가 하고 싶어서 저는 원래 공부를 하다가요. 네. 이제 전자공학과를 갈 뻔 하다가. 네? 이것도 금시초문의 얘기. 갈 뻔한 건 뭐야? 수시까지 붙어놓고 최종에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정시를 지원 안 하고 부모님한테 저 음악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대금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노래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졸업을 하자마자 대금을 배웠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배워봤어요. 저분이 되게 위험한 분이다. 네. 학교를 그렇게 가요? 쉽게? 엄청난 재능 타고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정도라면 재능이 간절하니까 네. 우리 못 도와줄 것 같다. 네가 혼자 해라. 네. 와, 엄청나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해봐. 저는 어쨌든 음악이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악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 최종적으로는 제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클래스 수업에 이제 민요를 배우는 시간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점수도 곧잘 나왔고 이제 거의 민요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괜찮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때 형하고 학교 선배인데 네.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아~ 제 와이프랑 형이랑 이렇게 네. 또 다른 선배랑 해서 넷이 몰려다니다가 형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저 민요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형이 희문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최악의 인연 시련이 시작된 거군요. 언어 소음 강한 거죠.